뭐야? 아버지의 취미가 이 LP판을 모으는 거라고 분명 했었어. 맞아 맞아. 나 들었어. 너무 일치한적이잖아. 이건 있으시겠다. 그래서 아니 이걸 준비한 게 아니고 이 LP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턴테이블을 준비했어. 어? 턴테이블? 자. 잘못 갖고 왔다. 내 거 갖고 왔는데? 아니야, 여기 안에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턴테이블이 들어있어. 이렇게. 우와, 예쁘다! 뭐니 뭐니 해도 치유의 힘은 음악의 치유의 힘이 가장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. 이건 그냥 자동차 뒤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이런 거 USB 연결해서 그게 USB 연결이 보조 배터리로 할 수 있어. LP판이? 저런 거는 그럼 비싸지 않아? 아니야, 이게 지금 가격이 16만 원이야. 진짜 괜찮대. 가격도 괜찮아. 대한민국에서 판매용으로 제작됐던 LP의 마지막 LP가 룰라 이 집이야. 아 진짜? LP를 앨범 낸 사람이야? 진짜? 룰라 이 집 날개른 천사 LP가 판매용 LP로는 마지막 LP. 대박이다. 이거야. LP 감성은 뭐냐면 얘를 또 딱 내려놓을 때 그 감성이 있어. 이걸 잘 봐야 되거든. 이 감성. 이제 찾아가는 거야 이제. 이게 찾아간다고?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첫 곡을 찾아가. 그러면서 이제만. 우와. 우리 한 노래. 진짜 대박. 보헤미안 랩소디 노래 나오네. 소름 끼쳤어. 이게 이제 LP의 감성이 돼. 끝에다가 나도 찾아가는 그렇지, 그렇지. 이제 돌아가면서 이 라인을 찾아서. 이게 다음 곡 딱 틀 때는 그게 그거 되게 완벽한 거야. 딱 이렇게 딱. 우와, 대박. 그러면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다음 곡.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사이에 텀에 딱 올려놔줘야 되거든. 대박. 야 이거 우리 상민이 사주자. 상민아 이렇게 활짝 웃는 거 처음 봐. 상민아 이렇게 좋아하면서 무슨 아버님이 안 좋아하실 거래. 그래, 너무 좋아해.